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내가 사랑한 교부들, 오늘은 호교 교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기는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크게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자신들의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터무니없는 오해를 사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지성인들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고, 박해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소개하는 책들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호교 교부라고 합니다. 지킬 호자를 써서 우리 종교를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교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교 교부들은 다음에 세 가지 임무를 충실히 실행했던 분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교를 사람들의 비방이나 당대의 철학자들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 하느님은 단한 분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음을 보여주면서 우상숭배와 다신교를 논박하는 일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당대 지성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과 개념으로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세기라고 하면 101년부터 200년까지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이 구체적으로 언어화 되지 못했던 그리고 그런 언어화 과정을 거쳐야 했던 시기였죠. 마르코 복음서가 70년 경에 쓰였고 요한 복음서와 요한계문언들이 백년경에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세기는 아직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굉장히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만으로는 그 당시에 워낙 철학이 이제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과 또그 당시 여러 또 종교들 또 여전히 언제 했던 유대교 또 이런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교를 새롭게 알리고 소개해야 되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작업들이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행해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약했던 이제 많은 교부들 중에 어, 몇 분만 보도겠습니다 먼저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호교론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작품의 저자나 저술 연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고요.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그들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을 초월하며 육신 안에 살면서도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는 초자연적인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작품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육신에 존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듯이 영혼도 육신 안에 있으면서 육신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 안에 갇혀 있지만 육신을 살려주며 그리스도인도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불사불멸의 영혼이 죽을 운명의 천막 안에 살고 있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하늘나라의 불멸의 운명을 기다리면서 썩어 없어질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극기를 할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당할 때 나날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에 빗대어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불사불멸의 영혼이 죽을 운명의 천막 안에 살고 있다. 바로 우리 육신을 가리키겠죠. 우리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 부분의 그리스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말씀이 우리의 살을 취하셔서, 우리 안에 천막을 치셨다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이었죠. 유목민들은 일상이 천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고 다시 천막을 걷어서 양과 염소를 데리고 또 어딘가 이동해서 또 천막을 치고 하는 여러분 구약의 만남의 장막도 떠올려 보시면, 이 천막이라는 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의 수준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존하셨던 곳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육신 안에 들어오신 그 엄청난 사건, 그것을 요한복음서 저자는 하느님의 말씀께서 우리 안에 천막을 치셨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오로도 자신의 편지에서 우리의 육신을 천막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천막이 허물어지면 이제 하늘에 새로운 거처가 마련될 것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표현들이 그대로 이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작품에도 들어와서 불사불멸의 영혼이 죽을 운명의 천막 안에 살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늘나라의 불멸의 운명을 기다리면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스티노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명이 유스티노 혹은 유스티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건데 바로 그 성인입니다. 165년 경에 순교를 하셨고 우리 교회 최초의 신학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학문적으로 제 구성을 했던 분이라고 볼수 있죠. 유스티노 성인은 한평생 진리를 찾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철학자였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철학자였고 유스티노 성인에게 그리스도교는 참된 철학이었습니다. 성인은 어느 날 해변을 거닐다가 어떤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유스티노 성인이 심취해 있던 플라톤 철학이 결코 그의 마음속 갈망을 만족시켜 줄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면서 성경에 나오는, 정확하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 바로 그 예언자들을 길잡이로 삼으라고 성인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한평생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 철학자라는 이 말은 철학이 필로소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어 원어로 하면 필로소피아.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고 필로는 그리스어 필레오라는 동사인데 이제 사랑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스티노 성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진리를 쫓아서 또 지혜를 사랑하기 위한 삶을 이제 살고자 또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플라톤 철학에 심취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진리 또 본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지혜의 이 완성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신비로운 노인 한 분을 만나서 성경을 읽는 길을 발견하게 된 거죠. 유스티노 성인은 본인의 작품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에서 노인과의 만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그 노인을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내 영혼 안에 어느덧 불꽃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성경의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어른의 말씀을 속으로 곰곰이 되새기면서 이 철학이야말로 참되고 유익하며 유일한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나 자신이 되었고 또 이런 이유로 나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비슷한 체험을 해서 구세주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스티노 성인이 성경을 접하고 성경 안에 예언자들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전환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전까지도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 완성된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철학이고, 내가 이제 정말 철학자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유스티노 성인이 우리 교회 최초의 신학자라는 표현을 했죠. 왜 그런지, 그리고 유스티노 성인의 신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충만히 실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이성을 타고났다는 점에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창조 때에도 일하신 분임으로 인간은 이미 창조로 인해서 자신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교 철학자들이 가르친 모든 진리들도 비록 아직 어둡고 불완전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속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유스티노 성인의 이런 확신의 바탕에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요한복음서 1장 3절의 성경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하면, 뭐 말씀, 이성, 지성, 뭐 정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하느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께서 창조 작업을 하셨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시면,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죠. 하느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어로 로고스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천막을 치신 사건이 육화, 강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로고스를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께서 주신 이성, 지성을 받게 되죠. 이 또한 로고스 그리스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유스티노 성인이나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그리스 알파벳 대문자 람다를 써서 로고스라고 하고, 이제 우리 인간이 지닌 이성, 지성을 가리킬 때는 소문자를 써서 로고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글은 서양 알파벳과 달리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써진 걸 보면 아 이것은 영원하신 말씀 소문자로 써여져 있으면 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로고스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미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자신 안에 말씀의 씨앗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이미 무언가 그리스도교를 몰랐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성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한에는 그는 이미 영원하신 하느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스티노 성인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로라는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은 185년경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테오필로 성인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이 교인들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우톨리쿠스에게라는 작품을 저술합니다. 성인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반면에 죽은 뒤에는 굴사불멸의 옷을 입어서 하느님을 볼수 있게 됩니다. 테오필로 성인은 창조된 만물이 부활의 표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우톨리쿠스에게라는 작품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대가 하느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많은 증거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절기와 낮과 밤의 끝에 관해서 숙고해 보십시오. 곧 그것들이 어떻게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는지 숙고해 보십시오. 씨앗과 열매에도 부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밀과 같은 곡물의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먼저 죽고 썩은 뒤에 다시 살아나 하나의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교부들은 그냥 어디서 뭔가 자신의 신학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경 말씀을 그 근본 토대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그 말씀을 풀어내고 깊이 있게 해석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 아마 지금 우리에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생소할 수 있죠. 그 옛날, 거의 1900년 전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이 더 했겠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되살아나느냐. 죽은 사람을 다 땅에 묻고 장례를 하고 이런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사람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테오필로 성인은 자연을 봐라. 그 곡식이나 이런 걸 봐라. 그게 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은 죽었는데 그 씨앗은 그 씨앗의 죽음을 발판으로 거기서 뭔가 또 다른 생명체, 나무가 또 발생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또 씨앗이 발생하고 또 계절과 절기, 낮과 밤도 마찬가지죠. 해가 떴다가 이제 해가 져서 어둠이 지면 죽음이 찾아온 것 같지만 또 다시 다음날 또 해가 떠오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부활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작품에서 테오필로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터무니없는 고발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쏟아졌던 터무니없는 고발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간음 근친상간 인 육을 먹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서 살고 있고 순수함을 지키면서 의로움에 따라 살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근거 없는 헛된 소문이 그 당시에 돌았을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지키고 있던 관습들이나. 이런 게 영향을 줬는데 일단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본 진리는 모든 우리 신자들,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죠. 모두가 한 가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가족 제도와 노예 제도와 이런 사회 제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개념이었는데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들은 가족 개념이 없구나. 부부 개념도 없구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부부 행위를 막 섞여 산다든지, 또 가족도 그냥 가족이 없, 뭐 이렇게 형제 자매 구분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서로 서로를 다 형제 자매로 부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또 이육을 먹는다는 소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표현이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서 6장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미 그때도 군중들 가운데 몇몇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단 말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다 떠나갔죠. 같은 일이 한 세기가 지났지만 그대로 반복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는구나. 그래서 인육을 먹는구나. 식인종 집단이구나.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와 헛소문들이 돌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호교 교부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격, 비난, 헛소문에 뭔가 제대로 된 근거 있는 답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또한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제하고 절제하며 일부 일처제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며 불의와 싸우고 죄를 뿌리 뽑으며 의로움을 실천하고 법을 준수하며 행위로 신심을 증거하고 하느님을 공경합니다. 곧 진리가 행위의 규범이고 은총이 그들을 지켜주며 평화가 보호하고 거룩한 말씀이 이끌어주며 지혜가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며 하느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테오필로 성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우톨리쿠스라는 이름의 친구에게 보낸 글처럼 적었지만 사실은 아우톨리쿠스라는 한 사람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지 못했거나 비방하거나 공격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또 개념화시켜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이 세기는 이런 굉장히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 문화 또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 헬레니즘과 접속되는 또 철학의 개념들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어야만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설명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 2세기에 활동했던 교부들, 또 그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지키고, 옹호하고, 방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호교 교부.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아폴로 지스타. 그리스어로 아폴로 게오마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건데, 아폴로 게오마이라는 단어가 이제 뭔가 변호하는 것, 방어하는 것, 옹호하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는 것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호교교부, 호교론자라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또 나름 자신의 어떤 지성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교를 전하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또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